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위대한 영웅들을 세우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각 시대를 주도했던 시대 위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가운데에는 성경에 기록된 몇 사람을 우리가 잠시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요셉이라는 구약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야곱 밑에서 부인 4명 사이에서 아들 12명 그리고 이 야곱에는 외동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아버지 야곱 밑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라헬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네 부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라힐이라는 여인입니다. 그것도 바로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이라는 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라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는 어린 요셉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부인 남은 세 명은 각자 자녀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핏덩어리 베냐민을 저설먹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연히 이 야곱 아버지는 이 베냐민을 핏덩어리를 품에 안고 동량젖을 얻어먹이면서 이 부인 저 부인 품으로 옮겨다니면서 젖을먹여야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양의 젖을 짜서 이 베냐민 어린 아이를 먹여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이 요셉의 마음은 늘 우울했고 그리고 항상 마음에 늘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다른 형제들은 난폭한 10명의 형제들은 이 요셉을 나이 17세에 애굽으로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끌려가는 이 요셉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때 17세 나이가 된 이 요셉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꾸었던 꿈이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열두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가지고 너무나 신기해서 아버지께 가서 자랑했습니다. 자랑했을 때 이 야곱 아버지는 요셉을 평소에는 어미없이 자라는 저 어린 이 요셉을 볼 때마다 베냐민을 볼 때마다 남다른 예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 되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꿈 자랑을 했을 때에 창세기 37장 10절에는 이 야곱 아버지가 요셉의 꿈을 꾼 얘기를 했을 때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는 이 단어는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어미가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짧은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야곱의 심정은 어떤 것이냐면 요셉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긴 하지만 너는 그렇게 큰 이벌은 아니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파란만장한 고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짓밟히는 마치 겨울철에 자란 보리밭을 밟듯이 이렇게 짓밟히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2대왕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배를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편 69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형제에게 객이 되었고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도 이 다윗을 버렸고 그리고 그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이 사람을 객으로 취급했습니다. 외인으로 취급했다마는 남남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을 다닐 때 수배를 받게 됩니다. 이 다윗은 평소에 어떤 모습을 가정에서 가지고 있었냐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새라는 아버지 밑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시에 세우셨던 사무엘이라는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새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아들이 있으니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라고 지명하지 않습니다. 아들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내가 갈 테니 아들들을 집에 모아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에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의 형들인 일곱 형들이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전혀 누가 하나님 선택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자신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볼 때마다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바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던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 이 종이 그렇게 묻지 않았다면 다윗의 아버지는 아들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물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재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을 거기다 데려 놓지 않았을까요? 다른 아들들은 다 데려 놨는데 왜 데려 놓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지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시를 지었던 그 내용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시했습니다. 부모님도 무시했던 다윗, 형제들조차도 그를 개구로 취급했던, 그리고 귀찮게 여겼던,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이 30세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건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그 현장 속에 내가 있고 요셉의 현장 속에 내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은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사건을 옮기면 과거의 요셉이 겪었던 그 자리는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때론 출가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은 실패를 거듭하고 가정은 문제투성입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를 볼 때 이 아이가 앞으로 제대로 자랄지 걱정이 됩니다. 성적이 오르고 내리는데 일희일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부시하는 저 자식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무시당해도 아버지가 꿈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국무총리를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부모도 버렸고 형제도 개그로 취급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계속되는 실패를 거듭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옮겨가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비참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 확률은 0.001%도 그런 성공 확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저 가나안의 영웅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한마디로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종이란 말은 개역 성경에는 시종 한자로 모실 시 따를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 몸종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수종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시종 드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몇 명 있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장정이 60만 명 있었습니다. 60만 명 가운데 한 명을 하나님 석하웃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장로가 70명 있습니다. 이 장로 70명은 전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론, 훌, 나답이라는 특별한 모세 제2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상식을 깨버립니다.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는 여호사를 하나님께서 서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이름이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개명되게 됩니다. 호세아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동일하게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BC 1410년 모세 다음으로 바로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역사는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390년 그는 110세를 일기로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그가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마지막 그가 남기는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말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라는 말은 복음적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만 섬기겠다는 오늘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추적을 했습니다. 결론은 세 가지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특별하게 서신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세 가지는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회막이란 날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성막, 정거막, 회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성막입니다. 광야에서 모세 시대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말합니다. 정거막이라고도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 와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막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회막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는 틈만 나면 항상 회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여호수아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이 됩니까? 어디를 중심해야 됩니까? 내 믿음이 오늘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예배를 사모하며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을 통해서 나는 신앙의 문화가 난 성전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특한 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그들은 성전에서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할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십니다. 하나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어디에서 말씀할까요? 세상 밖에다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어디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교회와 등을 지지 말고 항상 교회와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곧 예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부흥되고 성전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성들이 부흥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연히 전쟁이 없는 나라 남북통일이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 자연히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를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여호사같이 성전 중심에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항상 피곤한 것이 인생입니다. 늘 고달픕니다.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세계 속에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총칼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의 싸움터입니다. 이러한 곳에 살아가는 우리는 질병과 싸워야 되고 가난과 싸워야 되고 사회 또 일선에 서게 되면 사회에서는 온갖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쟁 사회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때론 가장 가까운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터에서 때로는 많은 것을 부딪히게 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다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가정생활이 평안하십니까? 자녀를 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달픈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때때로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 고통 그리고 많은 내 마음속에 짓누르는 천근만 같은 근심 덩어리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사는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사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12명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12명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40일 동안 그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잠자리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아낙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린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들어가지 말자고 말합니다. 이때에 두 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청탐꾼이 같은 12명 가운데 있었는데 이 두 명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대조적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소위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교회 안에도 10명의 부정적인 사람과 2명의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나요? 홍해 바다에 길 없는 곳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까무라칠 정도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홍해 바다에 길 났습니다. 그리고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마른 땅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을 쪼개면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것을 체험을 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잠시 전까지도 그런 일을 목격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환경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 절망해버립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경을 보는 순간에 나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곤충 같은 인생입니다. 상대방은 거인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진정한 건강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환경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두 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거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문제에서 이 10명은 무엇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보았느냐 하면 환경을 보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환경 몸사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두 명은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조금만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 안에서 난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병도 고친 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그리고 내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많은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겪었던 한없는 은혜와 한없이 부어주셨던 축복은 간곳 없어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비하시킵니까?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만 열등의식에 잡혀서 자꾸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학대합니다. 다른 사람은 대단하게 보이고 나 자신은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10명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명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는 똑같이 메뚜기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시간도 여러 가지 걱정거심 염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마음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은 우리를 못 들어간다, 2명은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마. 무슨 말입니까? 너 안 된다고 했지, 너 못 들어간다고 했지, 너 소원대로 해주마.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기도가 아닙니다. 24시간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그건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는 날마다 불평을 심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심으세요. 항상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대화하세요. 항상 불평하는 자리지만 날마다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 한대로 해주신다 했으니 결국은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매사가 긍정적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 중심의 사람,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75명을 불러 올립니다. 아론, 나답, 아비우 70명 장로, 여기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세 합해서 75명이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만나셨습니다. 모세는 올라가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세우셨던 민족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이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로 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73명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뭘 했습니까? 산 아래 내려가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호수아를 지켜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명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시냐면 너는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보실 때에 너는 나의 종과 늘 연합하고 나의 종을 걱정하며 나의 종이 거기 기다리라고 했을 때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짐승대가 우글거린 곳에서 여호수아가 끝까지 버틴 것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시간은 때는 이미 기약이 없지만 그러나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는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과 끝까지 연합했고 끝까지 하나 되어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여호수아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교회 중심,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믿음 중심, 그리고 주의 종과 연합하십시오. 항상 주님께서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여호수아의 가문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 안수를 하게 합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27장 18절에 모세를 통해서 갑자기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한 것은 바로 느보산에서 모세가 12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안수를 할 때 성경 강조합니다.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여호수아 입에서 한마디 하는 말은 태양아 머물러라 했더니 태양이 머물러 버렸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일련의 여호수아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들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시당해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 능력 보고 사는 것 아니야. 중요한 것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주의 종에 연합해서 하나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처럼 축복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